아직 5월인데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의 온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임낙평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초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초여름이라기보다는 계절적으로 봄이죠, 아직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영남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33도 이상이 이틀간 지속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이유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 도시들이 함께 이런 폭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도시 차원에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죠.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우선은 폭염의 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개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이 되는데 폭염의 빈도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모두 공감을 했고 네. 기상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점점 폭염이 극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결국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심 녹화, 도심 습지 확보,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또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활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행동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염 대응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폭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33도 이상이 넘어서면은 결국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폭염이 발령이 된다. 그러면 노약자나 어린이 또 병약자 특히 농어촌 지역에 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당국이나 소방당국 이런 데서 그런 폭염 취약 계층이 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폭염이 발령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행을 중단을 하거나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1도 낮추기에 대한 다양한 구상과 토의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6월 초순까지 종합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6월 20일 이제 시장님 또 각계 시민들과 함께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시 행정 전반에 걸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기후환경센터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폭염은 기후변화의 요인인데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은 광주시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도심 녹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도심의 습지를 확보하고 물순환 도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습지도 많이 확보하고 옥상 녹화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도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빈터에 나무를 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생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